짜잔. 오늘 저는 박물관 투어를 할 거예요. 뮤지엄 티켓 이길 거는 사가지고 오늘 루브르랑 어쩌고저쩌고 돌면서 박물관을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흐려요. 비도 살짝씩 내리는데 우산 안 들고 갔거든요? 이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저기 루브르 옆에 있는 트럭에서 크루아상이랑 라떼 시켰어요. 오늘 늦잠 자서 조식 못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구경 들어가면은 진짜 배고플 것 같아서 빵 먹고 들어가려고요. 원래 여기에서 소매치기 당할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져가려는 핸드폰을 딱 잡아가지고 다시 받았거든요.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소매치기 문화는 안 보이긴 하는데 조심히 돌아다니고요. 비가 살짝씩 내렸는데 또 그쳤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앉아있는 옆에 풍경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이게 그 뮤지엄 패스이거든요. 이렇게 전 이틀 건 샀어요. 그래서 이게 5월 31일 오늘이거든요. 오늘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막 이 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해 놓은. 들어가 볼게요. 저기 줄이 기는데 저는 뮤지엄 패스가 있어서 짧은 줄로 들어가요. 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저기 루브르 안인데 저기 옆에 할아버지가 그림을 카피해서 그리고 계시네요.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모나리자는 방금 봤는데 그 어차피 가품이어가지고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도 모자를 쓰게 되었어요. 머리가 아까 또 비가 와서 많이 축축 처지는 거예요. 이런 여행하는 동안 계속 모자만 쓰고 다니겠다. 그림보다 건물에 더 눈이 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천장과 복도, 벽, 기둥 하나하나 다 예뻐요. 이렇게 오늘은 좀 흐린 날인데도 하늘은 밝아서 다 잘 나오네요. 저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 한쪽에 그냥 앉아서 있는데요. 나가서 밥 먹고 오랑주리 미술관? 거기 가면은 문에 잡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갈 거예요. 여기에 이게 딱 보이는 데인데 2층인가 3층에 있는 카페거든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딱 손에서 볼 수 있는 딱 정말 잘 보이는 각도에 있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찾았어요. 루브르 박물관 하면은 이 세모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세모 아래 이 지하에 다 이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저쪽 건물이랑 옆쪽 건물 이런 건물에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 내려가면 거의 로비 같은 느낌이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오늘 작품으로 오랑주리 미술관 가는 길에 루브르에 앉아 있지 않나. 여기 모네 방이에요. 총 4개의 작품이 있고요. 방이 이렇게 되게 크게 둘러져 있어요. 두 번째. 저는 이 작품의 색감이 더 좋아요.
엄청 크죠? 방금 모네 작품을 보고 나온 곳은 오랑주리 미술관이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오르세 미술관으로 향해서 갑니다. 거기 가면은 고흐의 작품이 있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시계 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있어요. 그걸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이렇게 생겼어요. 뮤지엄 패스 있어서 줄 안 기다리고 빨리빨리 들어왔어요. 여기는 고흐의 방이에요. 고흐 작품만 한 20점 있어요. 유명한 이 작품. 되게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 엄청 많이 모여있고 대박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박물관의 수준이 정말 세계적인 작품들을 엄청 소개하는. 계속 구경을 할게요. 지나가다가 이 작품이 눈에 들어왔는데 뭐 이 인물들의 표정도 되게 재밌고 이 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인물들 표정 되게 재밌죠? 액자도 되게 예쁜 거에다가 했어요. 오르세에서 구경을 하고 있고 그 시계 모양 있는 데가 여기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레스토랑 안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저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사라지고 가겠습니다. 저의 음식이 나왔어요. 저 파스타 골랐거든요? 되게 면이 큰 파스타네. 먹어볼게요. 만두같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 진짜 뭐가 있다. 막 맛이 진 않아요.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온 다음에 5층에 시계가 진짜 시계가 있다는 정보를 그 찾아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되게 멋있어요. 비가 살짝 내리길래 버스 아무거나 탔어요. 그냥 아무거나 타서 대충 내리고 싶은 데서 내리겠습니다. 저거가 유명한 폼레크 다리예요. 여기 안 보이네. 지나가다 들어온 오늘 빈티지 샵인데 괜찮아요. 수준이 완전 하이수준. 거의 전체적으로 다 예쁘단 그런 뜻입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컴퓨터 센터 쪽에 왔거든요? 컴퓨터 센터 뒤쪽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빈티지 샵을 하나 발견했어요. 되게 되게 괜찮아요. 전체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고 전체적으로 예쁘고 살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원피스 하나 샀거든요? 근데 진짜 유니크하고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거의 5만원 조금 넘게 주고 사긴 했는데 진짜 만족해요. 너무 예뻐요.
파리에서 자전거 빌렸어요. 자전거 파리 자전거 우리나라처럼 따릉이 같은 거거든요. 여기는 이름이 벨리브예요. 벨리브 타고 파리 시내 돌아다닐 거예요. 자전거 타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뒤로 보이는 세무 유리미라미 피라미드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박물관 가기 전에 작은 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개선문 크기가 저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개선문은 진짜 커요. 이거에 한 10배 정도로 커요. 아, 이렇게 뮤지엄 지나서 센강 옆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센강 옆에는 저만 에펠탑이 돌고요.